아버지는 나에게 착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. 네, 저 어제 연락드렸던 학생인데요. 1학년 때 흥청망청 놀다가 학고를 받았다. 화가 나신 아버지는 나에게 절에 들어가 마음 수련을 하라고 하셨고, 난 2년 동안 절 생활을 해야만 했다. 예. 아, 여기 세 번째 집이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예, 거의 다온것 같아요. 네. 2년 동안 내게 남은 건 친구가 되어준 목타기와 믿고 기다려준 소윤이 뿐이다. 이제 복학했으니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.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. 화이팅! 천천히 둘러봐요. 네. 네. 여기가 보기엔 좀 그래도 아늑하고 살기 좋아. 네. 아, 전에 살던 사람은 결혼도 하고 나갔어. 여기 살던 사람이 진짜로 결혼을 했어요? 그럼 우리 신랑. 아, 네. 저 근데 냉장고는 어디 있어요? 아, 요즘 날씨가 추워서 냉장고 필요 없어. 그리고 여기 베란다에 3시간만 넣어두면 얼어. 아, 좀 그래도 냉장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풀옵션이라고 그러셨는데. 괜찮아, 괜찮아. 학생, 냉장고 없는 게 훨씬 나을 거 보여. 그리고 내가 개 키워도 된다는 말안 했는데 데리고 왔구만. 죄송합니다.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짓지 않게만 하고 멀리서 왔는데 푹 쉬어야 될거 아니야. 내가 아침에 베란다에다가 물 넣어놨으니까 시원하게 마시고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이 학생. 이런 게 추후협의라는 거야. 망했다. 며칠 동안 굶은 거야? 천천히 좀 먹어.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. 고마워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기부할 건 있으면서 자기 밥은 안 챙겨 먹어?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. 난 아직까지 튼튼해서 밥 며칠 안 굶어도 돼. 자취도 하는데 밥좀잘 챙겨 먹어. 절했을 때가 더 뿌듯했던 것 같아. 잘 챙겨 먹을게. 네가 와서 밥 해주면 되겠다.
엄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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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떻게 데리고 나왔어? 지금 문이 열려 있었어요. 내가 문을 안 잠그고 나왔나?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 데리고 나오면 안 돼. 야, 누가 이거 멀쩡한 걸 부려놨대? 아저씨! 왜? 아이, 그리고 아저씨는 좀 심하지 않냐? 욕심 부리지 마요! 나 절에 있다 나온 사람이야. 무소유라고 아니? 꼬마야! 꼬마야! 아, 이거 멀쩡한 것 같은데. 넣어놓을 게 이런 거밖에 없네. 아버지, 사람이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긴 하나 봐요. 뭐야? 내가 원 플러스 원을 샀나? 원래야 다 사는 거니까 다 마셔 많이. 잡아봐 빨리.
사람이 무슨 이 어떤 일에도 돈이 많은 건 참 좋은 것 같아. 이제 옥타가 너 배고프니? 너 밥 사 먹어라. 야, 자, 가자. 야, 뭐해? 언제 들어왔어? 아, 문도 안 잠그면 어떡해. 술 많이 먹었지? 와, 된장 끓였어. 내가 문을 안 잠궜나?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하든가.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? 나니까 다행이지. 아, 근데 오빠 냉장고도 다 비어있고 밥 잘 먹고 있는 거 맞아? 내가 좀 채웠거든. 뭐야, 누가 보면 꿀이라도 숨긴 줄 알겠네. 나가. 아니, 뭐 이제 밀당도 하는 거야? 아니 뭐 진짜 숨긴 거야? 아니, 난 그냥 궁금해서. 나가라고! 누가 너더러 함부로 남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래. 네가 여자친구라서? 아, 걱정하지 말라고. 내가 알아서 다 사먹어. 나 사먹을 돈 있으니까 그냥 나가. 난 저번에 오빠가 밥도 잘 못 먹고. 저기 안녕. 네? 가? 가라?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. 너 내가 돈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. 돈이야, 사람은 돈이 최고야. 딴 건 다 필요 없어.
나 부탁 하나만 할게. 나 돈 좀 빌려줘. 조금만 빌리면 돼. 우리 목타이가 지금 좀 위험해. 어? 왜 이래? 이렇게 부탁할게. 어? 제발 우리 목타이 지금 죽어!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. 돈 조금만 주면 돼. 돈 조금만 있으면은. 오빠. 오빠. 다 알고 있었지. 이거 뭐냐고! 제가 말했잖아요.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. 괜찮아.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돼.